그렇지? 몸이 많이 아파. 일단 90단 정도로 해보자. 아, 일단 80단 정도로 해볼게. 일단 처음에 저주 있잖아. 저주를 좀 쌓아야 해. 저주 가급적 20스택 만들고 하는 게 좋아. 이렇게. 그 조금이라도 재사용되기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. 야, 할 수 있는 뭐 잡아줘야지 인건비 도니까 잡아주고 빠르게 이동 또 잠옷 좀 잡아주고. 피가 좀 큰 애들 있잖아. 피가 큰 애들일수록 게이지를 잘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거 위주로 잡. 방금 뿔골도기 뿔 돌격수 잡았지?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.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일단 보니까 기다리고. 너무 멀리 떨어지면 그 정의한테 시체창이 안 꼽힐 확률이 높아가지고 지금 단수가 많이 낮아가지고 뭐 멀리 가도 되는데 조금 단수 높아지면 정예가 필수적으로 잡혀야 하니까. 어차피 저단은 확실히 잡고만 가면 되거든. 딜 넘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동 중에는 뭐 간혹 저주에 한 번씩 걸어주고 아프니까. 집중일 때 개꿀빨해. 그리고 갑자기 정의컵 위주로. 망자의 땅 쿨이 시전 중에도 그 황도굴 통해서 쿨이 돌기 때문에 쿨이 빠르게 돌아. 이렇게 지금 정의가 없어가지고. 요 잠옷 하나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네. 인건 쿨이 갑자기 안 끊기게 해줘. 지금은 조금 그냥 가는 게 맞았어. 2분 컷? 2분 40초 컷? 정확하게 2분 컷? 요렇게.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랩이 제 랩하고 비교를 하셔야 해. 예, 저는 지금 1300이고 칼데는 안 발라 했어. 칼데는 하나도 없긴 한데 랩이 좀 낮은데 칼데가 많이 발려져 있으면 뭐 같은 속도 나올 거야. 근데 저보다 약간 딜이 딸린다고 싶으면 단수를 좀 낮추신 게 좋아. 아니 뭐 누구보다 더 빠르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. 85단으로 가볼게. 성전 강염술사 저단에서 스월툴 할 때 법을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지. 누구보다 빨리 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거한이잖아. 정의가 망자의 땅일 때 나한테 다가온다는 건 거한이란 뜻이거든. 오, 아, 18행이는 꼭 잡았어야 했는데. 그럼 조금 몸무리? 근데 망자의 땅 또 돌아와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죽음의 시녀. 죽음의 시녀가 그나마 게이지를 좀 잘 주니까. 계속 이동 중에 계속 저주 걸죠? 요 마우스 우클릭? 스택이 지금 17스택이야 16스택. 갑자기 한 15 이상 쌓고 쏘는 게 좋아. 그러면 망자의 땅이 더 빨리 도니까 어쩔 수 없다. 하수인 너무 많아가지고. 장애 두물이 몰아가지고.
보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. 지금 화면이 뭐지? 막 이상한 애들한테도 막 가잖아. 지금 이제 아직 딜이 넘쳐가지고 되는데 조심해야 해. 너무 멀리 떨어지면 정해야랑 정해를 정작 못 잡을 가능성이 높거든. 저게 동시에 두 마리 잡았죠? 저게 동시에 두 마리 잡는 게 가장 좋아. 굴이 안 돈다. 인건 발동시키기 위해서 하수인 잡아주고 아프라. 이거 다 잡으면 보스 뜰 것 같아. 마스커서는 항상 정예를 기준으로 올려주시고 지금 정예가 없으니까 업 하나 하나씩. 아이고 아이고. 마스커서 정예한테 대야지 쿨도 돌고 황도군 쿨도 돌거든. 해골 지배를 통해 가지고. 제감? 제감 지금 51? 제감 좀 낮아도 돼. 한 48 이상? 이면 될 거야. 응. 인검 쿨 빠르게 돌리기 때문에. 이거 스킬 세팅이 보자. 잠깐만. 악세 뭐 지금 좀 단수 낮으니까 황도궁하고 뭔가나 진도 끼는 게 좋아. 이제 90단. 90단까지는 뭔가하고 황도궁 90단 이상부터는 좀 바뀌어. 원소 반지 들어가야 해. 몹이 안 죽기 때문에. 이제 90단. 90단부터는 조금 딜이 딸릴 거야. 내가 아직 칼대를 안 발라 가지고. 슬슬 단수가 높아질수록 정확하게 정예컵 위주로 싸우시는 게 좋아. 응. 단수 낮을 때는 뭐 꼭 잠못도 좀 잡을 수가 되는데 좀 불쌍. 이렇게 이러면 빙결 도는 건 좀 피해주고 아프니까. 아니, 지금 쿨이 좀 돌고 쿨 좀 돌리려고 하수인도 좀 잡고. 쿨 진짜 금방 돌아. 방금 진짜 금방 돌아왔지. 쿨 금방 돌아와요? 아야야야. 저쪽 안 걸려서 그래. 보다.
뭐야, 하순이 하나 안 잡혔나 보네. 계속 쿨 도죠. 해골집이를 통해서 계속 쿨 돌아. 하순이 하나 어디 갔지? 잡지 말자. 아우, 얘들은 피가 커. 잘 안 죽는다. 아, 생연이구나. 쿨 금방 돌아와. 쿨 아까우니까 좀 잡아주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씨. 정해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렸네. 아, 얘도 생연이 있구나. 아, 아닌가? 장관 조심하고 계속 저주 걸고 쿨 올 때까지. 너무 빨리 떨어지 마. 지금 잠복이 많아가지고 피가 안 따른다.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. 아슬아슬하게 잡혔네. 이런 씨. 아, 너무 가까이 붙었다 이거. 판가운데로 들어가지마. 방금도 뭐 판가운데 들어가지고 생존기 땄어요. 실수로. 어? 뭐야? 아, 돼지 터졌구나. 돼지 터지는 거 한 방. 아직 칼대를 안 발라서 그런지 90단은 좀 느리네. 쿨 돌리고. 일단 난 칼대가 지금 하나도 없어. 이렇게 90단 정도까지가 적합해. 지금 나는 이제 칼대가 없어서 아직 90단은 좀 느린 편이고, 내 스펙에서 한 87단까지가 되고, 그러니까 칼대 다 바르면 90단 아마 쉽게 돌 거야. 그 다음에 90에서 100단을 솔플로 빠르게 도는 거는, 아, 90에서 95단은 네, 황동궁 쓰면 안되고 원소반지를 써줘야 해. 정의가 안죽기 때문에 피가 너무 커져가지고 몹들이. 이거는 한 90단 정도까지가 적합해. 저수지 없이, 저수지 없이 생짜로.
찾기에는. 아, 이거 좀 아깝네. 소피, 아이, 60밖에. 이렇게 떨어져 1렙밖에 못하네.